네, 벌써 우리 최후의 1인 마지막 문제까지 왔습니다. 자, 문제 나갑니다. 11월 24일부터 카페, 편의점, 식당 등에서 사라지는 물건은 무엇일까요? 답을 적어주세요. 정답을 들어주세요. 무기로 우리의 일상을 점령한 일회용품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겠죠.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강화됩니다.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및 젖는 막대, 비닐봉투와 우산 비닐, 일회용 응원용품까지 규제 대상 품목에 추가된 것인데요. 일단 제과점과 편의점 등 중소형 매장에서 유상으로 판매되던 비닐봉투 사용 전면 금지! 카페나 식당에선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, 젖는 막대 사용이 제한되고요. 마트나 백화점에서 사용되던 비흘림 방지 우산 비닐도 사용이 금지됩니다. 야구장 등 체육시설에서 무상으로 나눠주던 플라스틱 응원용품도 역시 규제 대상입니다. 11월 24일부터 달라지는 일회용품 규제.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지만 우리가 살아갈 지구를 위해 생활 속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?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,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, 물티슈 대신 손수건, 배달음식 주문 시 일회용품 거절하기. 조금은 번거롭고 불편하더라도 차근차근 함께 노력해보아요. 지금까지 알려드린 리니였습니다. 안녕!